새해 벽두에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끌어내리고 강력한 국가 세계 6위로 도약했다는 뉴스입니다. 이 순위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인데요. 러시아가 깜짝 놀랄 만큼 비약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랭킹 조사 업체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전년 대비 두 계단 상승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년도 6위였던 일본은 그 자리를 한국에 내주고 8위로 내려앉았습니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전 세계 85개국 1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순위를 매겼는데요. 이는 매년 실시하는 최고 국가 연구의 일환으로 각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과 군사력 등을 합산해 평가한 겁니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6위 한국을 첨단 기술과 서비스 중심의 경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으로 바뀐 첫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IT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첨단 기술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또 세계 최대의 국민 총저축과 높은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계단 하락한 8위 일본에 대해서는 경제 규모가 세계 3위이며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전자장비, 철강 생산국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1위 자리에는 역시 미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경제 군사 권력이라며 음악, 영화, 텔레비전 등 대중문화를 주도하면서 문화적 영향력도 전 세계에 걸쳐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UN과 나토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2위와 3위를 기록했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국토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이며 석유 가스 생산 부문에서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 4위는 독일, 5위는 영국이었습니다. 한국의 뒤를 이어 프랑스가 7위, 일본이 8위에 자리했고 아랍에미리트가 9위, 이스라엘이 10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이번 순위에서 뜻밖에도 우크라이나가 14위를 차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년도 33위에서 19계단이나 상승했는데요.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러시아에 맞서 싸우며 유럽연합과 나토, 미국 등으로부터 엄청난 정치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각국 지원을 받으며 오히려 국제적 영향력이 커졌다는 해석인데요. 다만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침공으로 인한 피해를 재건하기 위해선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